저는 여행한 이블리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또 혼자 호캉스에 와 있어요. 오늘 온 곳은요, 여러분. 바로 아코르 계열의 크레센도 호텔입니다. 여기 두 번 정도 와보기는 했는데 그때는 사실 기억이 좋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좋은 룸을 잡아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호텔 인테리어가 또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짜잔! 제가 묵을 곳은 시그니처 킹 룸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먼저 복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예쁜 장이 있고요. 창가에 선정릉 쪽이 보이고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거울도 있습니다. 하이! 방 뒤에 인테리어가 보이면서 되게 같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셀카 찍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벽지 색깔도 예쁘고 테이블이랑 소파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위에는 또 TV가 크게 걸려있고 이렇게 침대도 너무너무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영국의 호텔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뭔가 클래식하고 힙한 느낌이 듭니다. 방 안에는 프리드링크 두 병이랑 전기포트랑 캡슐커피 머신이 놓여져 있고요. 오똑쪽 서랍에는 여기 금고가 들어있고 이쪽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는 되게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케이크나 음식 같은 걸 많이 넣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참고해주세요. 이 방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이 여러분 약간 여자들의 로망 같은 그런 화장실이에요. 오! 여기 거울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달려있고요. 요거 시그니처 킹룸은 세면대가 두 개가 있어요. 어메니티는 프라구나루 제품이고요. 비누는 그냥 다른 거, 다른 그런 호텔 어메니티 업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여러분 이 시그니처 타입의 룸에만 욕조가 있거든요. 그렇게 엄청 크진 않은데 혼자 쓰기에는 딱 적당한 정도고 여기 타일 인테리어가 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네이비색의 타일과 저거 금장의 장식들이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진짜 인테리어 하나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사실 혼자 오긴 했지만 정말 두 명이서 사용하기에 너무 넉넉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여기 그냥 뿌띠 퀸 룸이랑 뿌띠 트윈 룸을 묵어봤었거든요. 거기가 인테리어가 예쁘긴 한데 방 사이즈가 엄청 좁아요. 그래서 호캉스를 즐기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시그니처 퀸 룸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방이 없어서 예약을 못했는데 시그니처 퀸 테라스 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구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창가 쪽에 창문이 아니라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 정도 컨디션에 13만원 초반에 예약을 했거든요. 이 가격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진짜 뿌띠 룸들은 진짜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 시그니처 룸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마 여기 창문이 그 테라스 룸에는 테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뷰는 이렇습니다. 선정릉과 마을 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엄청 바빴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노티드란 브랜드에서 의류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귀엽고 노티드 도넛도 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볼까 봐요. 민망스.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아, 대박 사건. 진짜 맛있겠다. 요거는 바닐라 크림인 것 같고 요거는 우유 크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약간 새로운 것 같거든요. 맛있겠다. 제가 평소에 못 보던 도넛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기대가 되는데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좋아하는 맛인데 무슨 맛이지? 응? 응? 다이제 맛이에요. 맛있고 살찌는 맛 아시죠? 진짜 맛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거 그냥 우유에 카라멜 뿌린 것 같긴 한데 미쳤다. 진짜 맛있다. 맛있긴 한데 왜 이렇게 추잡하냐? 이래 할 수가 없네. 근데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에코백은 사실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귀엽다.
저는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해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기 가운 진짜 포근하고 엄청 좋거든요.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판매까지 한다고 해요. 제가 전국에 가본 호텔 중에 가운은 여기가 1등. 너무 맛있겠다. 아니 여러분 근데 저 혼자 왔는데 너무 많아요. 어떡해? 요거랑 요거 세트로 파는데 지금 그 내고왕 때문에 저기 튀김도 오고 주먹밥도 오고 어떻게 맛있겠긴 한데 너무 많다. 사실 혼자 오면은 이럴 때 조금 외롭고 좀 그래요.